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PNT 최근에 주가가 저점에서 거래 대금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전 저점 강한 저항 라인까지 뚫어주고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하는 이유와 함께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대응 방법과 전망을 토대로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8시 반부터 방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 그리고 저점에서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고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PNT 주가가 저점에서 강한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셔야겠죠. 우선 기본적으로 이 PNT 실적에 대한 호조가 있습니다. 이번 1분기 영업 실적에 대한 호조,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실적을 바탕으로 화장품 섹터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 섹터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한 호조가 있는 개별 종목들도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PNT 역시 1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호조뿐만 아니라 올해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라는 긍정적인 신호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강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최근에 이 900억이 넘는 980억가량의 공급 계약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미국의 전기차 업체 전체적인 상승뿐만 아니라 이 테슬라가 중국 주행 보조 시스템에 대한 등록 준비를 하면서 실질적인 중국에서의 매출이 발생했을 때 다시 한번 이 AI 섹터에 몰려있는 수급들이 전기차 섹터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강한 재료 4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을 토대로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이 전 고점 강한 저항 라인을 뚫어주고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 매출에 대한 이슈 혹은 전기차 섹터에 긍정적인 재료가 나와 주었을 때 다시 한번 전고점인 이 85,000원도 뚫어줄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 실적주 위주로 수급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실적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와서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전기차 섹터 전체적인 호조까지 끼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85,000원대 역시 뚫어줄 수도 있는 상태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미 주가가 저점에서 반등하는 시점 이 45,000원대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들과 단타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는데 PNT는 이미 45,000원에 매수를 해서 아직까지 전량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정에 대해서 모두 파악을 하고 있고요. 7월 달에 이번 7월에 핵심적인 재료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7월까지는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PNT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부터 긍정적인 재료들을 토대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7월 달에 핵심적인 재료까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준비할 때가 아니라 충분히 홀딩 유지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눌리게 되었을 때는 이 6만원대 강한 지지 라인까지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거래 대금에 대한 이탈만 없다면 추가 매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저점에서 매수를 알려드려서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PNT 실제로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200분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도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 그리고 이 PNT에 대해서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더라도 대응이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PNT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7월 말까지 핵심적인 일정들 모두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와 유튜브 라이브 링크를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이 일정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실시간 대응을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PNT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 그리고 저점에서 이 PNT처럼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이번에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겐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 광무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010-8000-1904번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6월 3일자 장 전인 8시 41분에 보내드린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문자 주셨던 291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보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왜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렸죠.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광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14%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지만 장중에 18%까지 확실히 올라가 주었고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량에 이 호가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무에 대해서 단순히 시가 매수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매도를 해야 되는 타점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에 있어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중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성 에너지에 대해서 장중 단타 종목으로 매수가와 매도가, 손절가에 대해서 그리고 왜 매수하는지 모두 알려드렸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오늘 10시 11분에 제가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대성에너지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장중에 강한 이슈와 함께 주가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포항 앞바다에 140억 배럴이 넘는 천연가스와 석유에 대한 매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되고 올해 12월부터 시추가 될 거라고 확실한 이야기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재료가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분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렸던 10시 11분경에 이렇게 장중 매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주가가 눌리는 시점에 안전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점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실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어떤 재료들을 토대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매매 기법들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모두 배워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타 매매만 가지고는 매일같이 대응하기 시간적으로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여러분들에게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게 모두 알려드리고 있죠.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눌린 상태, 이 저점대 라인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 현재 저점 가격대를 이탈하고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재료를 보시게 되더라도 지금 이 HBM의 핵심적인 부품,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AI 섹터에서 핵심적인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 시장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까지 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반도체에 대한 국내 시장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번 6월부터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 강한 수급을 가지고 오면서 주가가 대세 상승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점 라인대 대비 전 고점인 최소 50%까지는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단타 종목들과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적어서 함께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함께 챙겨드릴 거고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를 진행했던 이 스윙 종목 J2K 바이오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5월 14일에 273분에게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고요. 2만원 이하의 매수 목표가를 4만원까지 그리고 이렇게 1차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함께 실시간으로 수급이 빠지는 부분 체크하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차트를 보게 되시면 이 J2K 바이오 5월 14일에 눌림목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여유있게 매수할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2만원에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1차 목표가 도달해서 50% 매도 이후에 나머지 50% 물량은 지금 윗꼬리 달고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지만 재료가 꺾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 유지하면서 대응을 모두 도와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5월 2일에 매수했던 우리 기술을 보시게 되더라도 매수가 1,500원, 목표가는 2,700원, 마찬가지로 50%만 1차 목표가 도달 시 매도 이후 나머지 물량은 홀딩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5월 초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이미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매수를 했다는 거죠. 이 원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던 게 AI 산업이 계속해서 커짐에 따라서 이 데이터 센터와 함께
전선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데이터 센터가 설립이 되고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결국에는 이 전선주에 몰려있는 수급이 에너지 쪽으로 다시 한번 쏠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잠재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체코에 대한 원전 수주권까지 일정들이 큼지막하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재료들이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눌림목이 아니라 저점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4월 19일 알려드렸던 이 Y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확실한 재료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눌림 구간에 이미 매수를 알려드렸고 저희가 목표가를 16,000원까지 가져갔었습니다. 이 YC를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눌림목에서 이 돌발적인 재료가 나온 종목들인 이렇게 눌림목을 확인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이렇게 목표가는 제가 최고점까지 항상 가져갈 수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고점 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50% 물량은 확실하게 익절을 하고 수익을 챙긴 뒤에 나머지 50% 물량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이렇게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들, 재료 분석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여러분들이 단타 혹은 스윙,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수할 종목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마시고 모두 챙겨가면서 직접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런 경험들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 재료 분석뿐만 아니라 매매를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배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